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때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의 맥을 잇고자 했던 국립박물관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북한군의 서울 점령 이후 9.28 수복 때까지 국립박물관이 겪은 위기와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테마전 6.25전쟁과 국립박물관 지키고 이어가다를 내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개최합니다. 참혹했던 한국전쟁의 실상을 담아낸 사진집 끝나지 않은 전쟁 6.25가 출간됐습니다. 사진 전문 출판사 눈빛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사진을 중심으로 90% 이상을 국내 처음 공개되는 사진을 실었다며 특히 남북한 양민의 피란 등을 초점에 맞춰 반전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최근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한식 요리를 위한 고추장과 된장 등 소스류 판매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지사는 코로나19로 태국인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1위부터 3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